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검단 윌 카운티로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 신도시 AA16 블록에 있으며 총 13개동에 1535세대 최고 25층까지 올라가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198%, 건폐율은 13%, 주차는 세대당 1.35대이고요. 평형은 29평형, 32평형, 38평형, 49평형이 있으며 입주는 2025년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입주가 끝난 다음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전매 제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도에서 한번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힐스테이트 검단 웰 카운티 그 사업지가 지금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웰 카운티 검단 사업지 위치고요. 지금 대중교통은 인천 지하철 1호선, 1호선이 현재 계양역까지 오는 그 1호선 열차가 지하철이 지금 이곳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어서 이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 검단 101역이 검단 101역이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102역이 이곳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3역은 이곳으로 지금 예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2역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여기는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직선 거리는 175m, 약 2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먼 곳 대각선으로 가면 572m, 약 도보로 8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단 신도시가 기존에 이제 그 입주한 검단 신도시는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는 지금 입주가 된 기존에 1단계로 입주가 된 곳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공사를 하는 곳이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2단계인데 그 중에서 이곳이 힐스테이트 검단 웰 카운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 학교들을 보면 학교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이 이곳이 지금 학교 부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가장 가까운 곳은 이쪽에 기존에 있는 창신초등학교가 좀 가깝게 그렇게 보이고 있네요. 그럼 공사 현장을 직접 보면서 아파트 건립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워크레인이 높이 서 있는 곳이 힐스테이트 검단 웰 카운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펜스 위로 약간의 그 건물들 철근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 정도면은 한 5층, 6층, 5, 6층 정도 그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타워 크레인은 지금 많은 숫자가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 이제 도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는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인도는 아직 정비가 아직 부족한 관계로 인도는 아직 불편합니다. 걷기에 지금 이쪽은 게이트가 되겠고요.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신축 공사 게이트가 되겠고 이쪽에서 지금 보니까 한 5-6층 정도 이렇게 올라온 걸로 지금 보이고 있네요. 네, 지금 적게 올라온 곳은 한 3층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많이 올라온 건물은 한 5-6층 정도 이렇게 올라온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그 세대수가 상당히 많죠. 총 13개동에 1535세대고요. 최고는 25층까지 올라가고 용적률은 198%, 건폐율은 13%, 세대당 주차는 1.35대고요.
그리고 평형은 29평형, 32평형, 38평형, 49평형이 있습니다. 입주는 2025년도 1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거래도 여기가 전매 제한 단지이기 때문에 입주 후에 거래가 가능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래된 금액은 올라와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단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지하철 102역에서는 바로 이제 도보 역세권이죠. 바로 역세권이기 때문에 생활하기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지금 102역 인근이 현재는 그냥 뭐 허허벌판으로 그렇게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곳이 상가 건물들로 채워지면 이곳이 이제 그 상업 시설물과 함께 이 아파트가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검단 신도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아파트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올라가는 과정을 직접 촬영해서 여러분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